말레이시아를 아주 감동의 물결로 전파시킨 바로 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삭발에 나선 이 1분짜리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삭발 영상이 슬프다고요? 바로 이제 삭발의 이유가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탈모 때문에 삭발을 하게 돼서 그러는데요. 저 보시면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항암 치료로 탈모가 오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는데, 저 지금 삭발을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직접 이발기를 손에 들고 아내의 머리를 저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머리카락을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면은 마스크를 썼지만 지금 눈시울을 적시고 있죠. 지금 눈물을 이렇게 닦아내고 있으면서 남편도 이제 조금 울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저런데 지금 보면은 남편이 돌발이 바로 자기의 머리를 저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건 지금 예상치 못한 지금 장면이거든요. 아내가 놀라서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남편이 굴하지 않고 저렇게 머리를 밉니다. 남편이 왜 저랬냐면은 지금 아내도 사실 투병 중이라서 저렇게 삭발까지 하니까 저 아픔을 아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 삭발을 한 겁니다. 저러다가 부부가 정말 꼭 껴안고 울고 있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데요. 아내가 지금 어떤 병으로 저렇게 삭발까지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영상을 본 그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이 부부에게 계속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주례사에서 가장 많이 아마 등장하는 말이 이걸 겁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런 말인데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저 영상의 부부들처럼 저런 모습이 과연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